연습 문제, 무리함수 문제 풉시다. 162번이죠? 야, 그림 보고 함수 찾으래잖아. 그치? 시작점. 야, 저거 보니까 마이너스 A, B가 시작점이고. 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A는 2, B는 마이너스 1.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 힘든 코를 찌르는데. 69번.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FX가 GX가 1,3에서 만날 때, 야, 그러면은, F의 1은 3이지. 1,3에서 만난다니까. G의 1은 3이지. 근데 F하고 G하고 역함수 관계랬어. 그러니까 마치 G가 F의 인버스거든. 응? 그럼 F의 3은 1이잖아. 함수값 하나, 둘, 두개 알았네?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야. 원함수랑 역함수랑 지금 1,3에서 만났어. 어때? y는 x 위에 있어? 아니지. y는 x 위가 아닌 곳에서 만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 감소 함수의 경우에. 감소 함수의 경우에. 쟤 아마 a 음수 나올걸? 이게 정속에 있어. 저기. 역함수하고의 교점 찾아라 그랬는데, 감소 함수라서 y는 x랑 연립해서 애들이 다 틀려오는 문제가 있었어. 정속에. 정석도 한두 번 수업했겠니? 열나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나는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이제 암기가, 정석도 이제 한지 오래돼서, 정석 수업 자료로 쓴지 오래돼서 지금 뭐다 까먹었는데. 옛날 학원 원장님은 뭐 스타 강사 출신이거든? 정석을 다 외웠어. 그리고 내가 술자리 가서 질문할 때가 있어. 원장님, 요거 요거는 왜 이런가요? 그걸 질문하려고 했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질문하면 돼. 야, 원장님, 수학하에서 169번이요.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문제 자체를 정석에 있는 전권을 다 외우고 있어. 169번이요. 그거 이거지? fx는 뭐뭐뭐, gx는 뭐뭐뭐, 그랬을 때 교점의 좌표가 1,3. 그거 문제지? 네. 다 외우고 있어. 야, 인간 같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다 외우더라고. 왜냐면은 자신감이 부족한 선생님이셨거든? 스타 강사였는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야. 스타 강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다 외워서 들어간대, 그냥. 그리고 자기 눈이 안 좋대. 노안으로.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서 애들 앞에서 이게 쪽팔리대. 너무 쪽팔린 거야, 그게. 그래서 그냥 외워가는 거야. 근데 머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외워가서 그냥 대충 번호만 딱 보면, 뭐지? 이러고서 그냥 푸는 거야. 172번, 171번, 보자. 도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에게서는. 근데 니네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연립하면은 이거 4차 방정식 나와서 안 돼요. 그냥 연립하는 떡멍청이가 되지 마시고요. 하려다가. 하지 마시고요. 뭐를 의심해 봤어야 되냐면 역함수를 구해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거든,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함수라고. 함수 아니니까 만나야 되는데 뭐 xy는 누가 감수함수래요, 이게? 진감수인데. 그게 아니니까 y는 x. y는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어차피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랑의 교점이 두 개면 된다고요. 근데 또 y는 x랑 연립하는데 얘랑 연립할래? 굳이? 얘랑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의 근이 두개 나오면 된다고. 그럼 둘이 교점 두 개라고. 단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교점이 두개 나와야 돼. 전체 5 곱해버리고.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0 이상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두 근의 합, 5. 두 근의 곱, 0 이상이니까 얘도 0 이상이 되어야지. 또, 판별식. 그러니까 합곱한 보는 거잖아, 합곱한. 합은 5니까 됐고, 곱이 됐고,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이냐? 커야죠. 판별식 갖다 씁시다. 5,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작아야 된다. 4분의 25보다. 됐죠? 0부터 6까지. 7개. 정답 2번. 요거는 뭐 찾았지? 근데 0 이상이 아니라 그냥 판별식만 썼을 거거든. 그치? 0, 1, 2, 3, 4, 5, 6. 또 절대값이 있다고 모르지 말고. 절대값 있으면 뭐? 똑같아. 케이스 분류라고. 무슨 X자, 뭔 소리야. 케이스 분류라고, 케이스 분류. 서로 다른 세제에서 만나도록 방정식 또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야. 그럼 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 이상일 때에 Y는 X가 1보다 작으면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1 이상일 때 Y는 루트에 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여기 1이 있어. 1을 기준으로. 얘 시작점이 1,0이야. 너 1,0이야, 그지? 1 이상에선 얘 그리래.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거든. 1 미만에선 얘 그리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더듬이 같이 생긴 얘랑,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지? 기울기 1짜리잖아. 이렇게 접하는 놈 1번. 얘는 교점이 두 개야. 이렇게 1,0 지나가는 놈 2번. 얘도 교점이 두 개야. 그 사이를 지나가면 노란색 분표 어디 갔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이야. 즉, 1번과 2번 그래프를 찾아서 그 사이 값이라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1번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접하는 거잖아. 누가? y는 x 플러스 k가 얘랑 접하는 거지. 따라서 1번 그래프를 찾으려면 접하니까 판별식 가지고 찾아야죠. 판별식 2K-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 나와야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이때가, 즉, 1번 그래프가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럼 걔보단 작아야지. 다음, 2번 그래프 찾아야죠.
2번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가? 1,0을 지나가, 저 직선이. 그렇지? 1,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때 K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노란색 그래프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지. 정답. 됐죠? 더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 질문이요. 경우의 수에서 질문이요. 야, 이러다 핸드폰 작살나지, 또. 경우의 수 질문 없니? 52번. 연습 문제니? 없으면 바로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B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점에서 G점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A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경로를 잡자. A에서 C 갔다가 다시 A로 되돌아올 수 있겠지. A에서 C 갔다가 A 갔, 잠깐만. A에서 C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 돼? B, A 이렇게 되돌아오면 되는 거지. 또 A에서 A, B, C, A. 그치? 또 A, B, C, B, A. 자, 케이스를 분류했습니다. 경로를.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야, A에서 C 갔다 다시 A로 올 거야? 갈때몇 개? 갈때세 가지 경로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한번쓴 길은 다시 쓰면 안 된대. 그럼 되돌아올 땐 길이 몇 개야? 두 가지. 따라서 여섯 가지야. 순차적 진행 곱해라. 자, 다음. ACBA. ACBA. 3, 2, 2. 열두 가지. ABCA. 2, 2, 3. ABCBA, ABCBA. 가는 경로가 몇 가지야? 근데 되돌아올 때에는 길이 하나 지워졌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되돌아오는 길은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돼요. 네 가지. 케이스 나눴죠? 더하시면 됩니다. 34가지가 돼요.
자, 케이스 분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해야 돼? 아, 지금 255번. 해야 된다고? 그래? 나도 몰라. 아니냐. 하나가 막히면 케이스 분류 하면 되지 뭐. 해보자. 어디부터 칠할까? 나 2부터 칠할래. 다섯 개의 영역을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 네 가지 색이야. 4, 3. 자, 두 개의 색 썼다잉. 그럼 B에 칠할 거? 두 가지. 그치? 얘는 지금 서로 다 달라. C 칠할 거? 얘랑 다른 색깔이면 되지. 그치? 여기까지? 두 가지. 그 다음, D는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지? 두 가지. 케이스 나눌 필요가 없네요. 네, 오셨어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다 곱하시면 돼요. 안 해도 되네요. 야, 인접한 영역을 써보라고. 응? 몇개 영역이? 4개가 옆에 있고, 2개가 옆에 있고, 3개가 옆에 있고, 3개가 옆에 있고, 3개가 옆에 있어. 야, 이게 대칭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케이스 분리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 맞는 건 아닌데, 사실, 해보면 사실 이렇거든. 뭐냐면은,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아. 만약에 3333, 뭐 이런 식으로, 222, 그럼 케이스 분리야. 근데, 한 놈만 튀어. 한 놈만 인접한 영역이 달라. 그럼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케이스 분류야, 대부분.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대칭성을 좀 따져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채연아, 그 오줌 같아. 오늘 아침에 내가 화장실에서 본 색깔과 똑같은데? 맛있게 마셔. 좀 따뜻하지 않니? 영상 많이 볼볼거 없어. 막 단원도 제대로 안 나눠져 있고 이야기 이야기 안 하잖아. 많이 해요. 뭐 음치 음치는 또 뭐야? 선생님 친구 중에 음치 아. 음식 봐.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다섯 개의 원이 있다. 동심원. 이 다섯 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다섯 개의 A, B, C, D, E로 나누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을 때. 아이씨, 넓이 다 구해야 돼? 넓이 구하자.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얘 넓이 얼마? 그지? 반지름 1이니까, 파이. 얘 반지름 2잖아, B는. 그럼 4파이니까 파이 빼서? C는 반지름이 3이잖아. 9파이니까 4 빼서, 그 다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각각의 영역의 넓이들이야. 근데, 물감 한 통으로는 A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대. 즉, 한 통당 파이를 칠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물감이 몇 통? 각각 10통이야. 세 가지 색깔이. 그러니까 지금 색깔이 기역 색깔, 니은 색깔, 디귿 색깔이 각각 10통씩 있는 거야. 그 10통으로 저길 칠해. 그럼 만약에 기역 색깔을 칠한다고 치면은
여기 칠했으면 여기 칠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 다음. 니은 디귿으로 칠을 한다라고 쳤을 때에, 요렇게 요렇게 칠할 수 없잖아. 구분돼야 되니까. 이웃한 여경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칠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렇게, 그지? 또! 나머지 하나로 여기. 이렇게 치면 되지. 또 어떤 방법이 있겠니? 기억으로 여기만 칠해, 그냥. 또! 니은으로 여기, 여기 칠해. 디귿으로 여기, 여기 칠해. 이래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A2가 색깔이 같던가, AC가 색깔이 같던가, 그런 식으로 색깔이 같아야 돼. 그치? BD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 BD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니? 이해 안 가지. 이해 안 가지. 잘 생각해봐. BD는 색깔이 같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상. 아, 생각을 해봐. 야. B랑 C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B랑 A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B랑 색깔 같을 수 있는 게 어디야? E지. 그럼 B는 같을 수 없어. 왜? 합쳐서 12파이거든. 한 색깔로는 10파이까지밖에 못 칠한다고. 12파이 칠할 수가 없다고. 12통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0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BD를 칠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 가니? BD는 같은 색깔이야, BD는. BD를 놓고 그럼 BD에 먼저 칠할까? 그러니까 내가 경우에서 니네들 확통 설명하면 항상 밑에다 주석 따르라고 그러거든? BND.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BD에 칠하는 방법. 자, 그럼 색깔 하나 다 썼다. 그럼 BD 끝났어. 됐지요? 뭐 생각해야 될까? AD가 색깔이 같을까? AE가 같을까? 그걸 따져야죠, 그지요? AD가 같을까? AD래, 미안. AC가 같을까? AE가 같을까? 고르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치? AE가 같을래? 또는 AC가 같을래? 그거 고르는 거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칠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A랑 E가 똑같을 거라고 치자. 똑같을 거야. 그럼 니은 디귿 색깔 남았잖아. 니은, 디귿. 디귿, 니은.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야, 구별 지으려면 한 곳은 안 칠해도 되네? 그지? 뭘 오야. 칠하래잖아. 어? 너는 이과 가지 마. 어? 야, 미대 가라, 미대. 창의적인 그런 생각 좋습니다. 창조성을 갖고 있군요. 미대를 가십시오.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또 그림 못 그리면 어때? 못 그리는 작가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만화가라고 그림 다잘 그리지 않잖아. 기안84를 봐. 기안84, 몰라? 잘 그리냐? 아, 그치. 그거는 작심하고 그리면 그렇지. 질문 끝났죠? 진도 나갑시다. 아니다. RPM 해야 되는구나. RPM이 아니야. 아. 아셉, 또 RPM. 어휘만 앞에 나오네. 응? 봅시다. 일단 고등수학을 끝내는 게 먼저라서, 우선순위라서. 아셈 질문이요. 일단 무리함수 질문 받을게요. 오늘 할수 있겠니? 아쌤에서 질문 많지 않아?
너무 많죠. 거의 못 보는데. 67번. 자, 무리함수고요. 67번이요. 76번이요. 66번이요. 85번이요. 92번이요. 99번이요. 93번이요. 93번이요. 100번 김구. 87. 더 없으시면 무리함수 풉시다. 66번이고요. K가 0과 1 사이래. 응? 그럼 X의 개수가 양수지요? 자, 일단은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칩시다. 그럼 y는 루트 kx의 그래프는 k, 즉 x의 개수가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점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오케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 됐지? 그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 이 점을 C라 한대. 근데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대. 이 길이가 똑같대. 됐지요? 그때 상수 K의 값은? 자, 여기를 A라고 잡을까요? 아니다. 여기를 A라고 잡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A가 되죠. 그럼 얘한테 A를 집어넣었을 때와 얘한테 2A를 집어넣었을 때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왜? 높이가 같으니까. 집어넣은 게 높이잖아. 집어넣으니까 얘랑 2A를 얘한테 집어넣으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고. K 얼마? 2분의 1. 됐죠? 그래서 K는 2분의 1입니다. 다음. 67번이요. 그림같이 좌표평면이 두 무리함수 보이시고요. y축에 평행한 y는 k, y는 k. 됐죠? k는 1, 2, 3. 그래서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점을 각각 저렇게 나타냈을 때 쟤네들의 모든 길이의 합 99개를 싹다 더하래. 99개 찾으면 되겠죠. 그쵸? 찾다 보면 뭔가 규칙성 보이겠지. 해보지 뭐. 찾아볼까? P1, Q1은 요 길이는 1 집어넣으니까 루트 2, 1 집어넣으니까 0, 따라서 루트 2가 나와. 그지? 어? 자,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루트 3. 2 집어넣었다? 그치? 1 빼야 돼. P3, Q3. 뭐 집어넣은 거야? X에다가? 3 집어넣은 거지. 2라고 바꾸지 마.
Q4. 이렇게 갈 것이고, P98, Q98은 P99, Q99. 근데 뭘 구하래? 모든 합을 구하래. 변변 싹다 더해 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의 준식이 될 거고 좌변은 그치? 우변은 싹다 더했거든. 봐라. 지워 지네. 여기 아래에 루트 4 나와 있겠지. 지워 지겠지. 루트 5도 지워 지겠지. 이렇게 남았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규칙적이게 지워질 때는 살아남는 게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대칭되게. 대칭되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지워질 거야. 그럼 남는 거. 대칭 되잖아. 점대칭. 대칭 되는데? 이렇게 점이 있어. 이게 더 있는 응? 어? 야, 빼기 0 있지? 미안하다. 저거 못 봤어. 말안 할래, 너? 처음에 빼기 0 하나 아, 빼기 0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살아남는 거 쳤을 때, 선생님 틀리셨어요. 얘기해줘야지. 대칭 미안한데 되잖아. 살아남았지? 살아남았지? 그럼 왼쪽 두개 살아남겠지. 대칭 되잖아. 대칭. 되잖아. 맨 앞에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됐죠? 정답은요? 루트 99 남았고, 10 남았고, 마이너스 남았고. B는 3이겠네, 그치? 12이지, 무슨 6이야. 정답 12. 9 더하기 3이니까. 76. 허허. 이거 했는데? 예, 2,0에서 비약해서 그립시다. 기울기 일자리 직선.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찾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를 지나가도 교점 두 개, 2번이 되어도 교점 두 개. 그래서 2번 때문에 알파가 나올 거야. 여기 점 집어넣는 거지, 이거는. 1번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 접합이 판별식.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개념센에서. 아니, 개념원리에서 한 문제예요. 아까 했죠, 이거. 그치? 얘 그래프와 얘 역함수의 그래프가 1,2에서 만난대. 그럼 얘가 1,2를 지나가지. 그럼 얘가 지나가는 점 1,2인데. 역함수가 1,2를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 또 어디 지나가? 2,1 지나가겠지. 대입해서 연립. 이거 채윤이 네 질문이지. 아니야? 개념원리에서 너가 질문했었는데, 이거. 아니, 아니. 아, 이거. 그 이건 또 어떻게 풀었냐? 개념원리에서는 틀렸는데. 이거 많이 못너 풀었다, 과제 다 못했구나. 네, 여기 못 풀었어요. 허허. 여기 못 풀었어요. 채점은? 너 과제 다 했어 안 했어? 너는? 너는? 서윤아. 채점밖에, 채점만 못한 거야? 아까 다 했다고 그랬지? 예진이? 허허.
얼른 채점들 하세요, 다. 채점하세요, 채점. 잠깐 시간 줄게요. 채점하세요. 채점하시고. 자, 87번입니다.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에 비하여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 교점 pq를 했을 때 pq 선분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 뭐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지, 그냥. 얘랑, 응? y는 x를 연립하는 거라고. 그럼 루트 없애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넘기고 제곱해야죠. 그죠? 넘기고 제곱하니까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x는 2 또는 3이라고 나오죠? 2,2, 3,3. 정답 루트 2가 정답이겠네. 92번. 아까 거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니?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PQ 교점이 이렇게 Y는 K를 그려서 근데 이 길이가 얼마래? 4래. 그지? 자, A야. 자, A 플러스 4겠지? 그러면 얘한테 A를 집어넣었을 때나 얘한테 A 플러스 4를 집어넣었을 때나 둘다 K로 똑같다. 끝. 됐죠? 4. A가 4니까 집어넣어서 루트 8이 K겠네요. 정답 4번. 루트 8. 이해 가네? 그림을 그리셔야죠. 얘랑 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쳐요. 아무튼 쟤부터 그려보자. 마이너스 4,3이 시작점이야. 뭐 여기 어디에 있는 마이너스 4,3이 시작점이에요. 여기 너무 높다. 여기. 그리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뻗어 나가겠지. 다음 GX 그래프 그리자. 4,3이 꼭지점이네. 4,3이 꼭지점이고 여기 X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개형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4, 마이너스 3이군요. 그래서 자, 다시 내려옵시다. 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릴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근데 누구? X는 4, X는 마이너스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그러니까 지금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 둘이 어떤 관계야? 대칭, 평행 시키면 겹쳐. 개형이, 알겠니?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대칭 시키고, 평행 이동하면 겹친다고.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여버리자. 요렇게 붙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뭐로 바뀌어?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지. 핑크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6이겠죠? 정답 48. 5번이 정답이에요. 내가 얘기했던 게 고등 과정에서 넓이 구하는 거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전부 다 그림이야.
97, 97번. 97번. 야, 뭐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계속 나오잖아. 그래,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 존엄.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지나가는 놈이야. 저 직선 기울기가 1짜리야. 그러다가 접하는 놈이 나타나고 그거를 1번 직선이라고 하자. K가 줄어드니까 내려오다가 교점 두 개네. 그러다가 시작점을 지나가는 놈 2번 직선. 둘다 찾고 분석하자. 자, 1번 직선 먼저 찾자. 어떤 접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1번 직선을 찾아줄 거야. 그러니까 루트의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k를 연립하였을 때의 방정식의 근이 중근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2k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고, 얘에 대한 판별식은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 나와야 된다고. 정리하시면 4k 제곱 4k 제곱 날라갈 거고요. 마이너스 4k 남죠? 1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지. 그래서 이때 k 값이 4분의 5야. 1번의 k 값이 4분의 5라고. 2번 찾자, 2번. 2번은 어떤 특징?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특징.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k에서 k가 1이야. 자, 그래서 2번 직선은 k가 1이야. 그럼 결론, 분석, 이런 내용이지. k가 4분의 5보다 클때 얘는 교점이 없어요. 위에 지나가요. 교점 0개. K가 4분의 5이면 교점이 1개. K가 4분의 5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아까 이게 질문 있었지? 알파벳하고 하는 거 아까, 그치? 그럼 교점 2개. 1이 되어도 교점 2개잖아. 그치? 4일을 지나가도 교점 2개잖아. 그치? 그래서 교점 2개. K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지나가겠지? 교점 1개. 자, 그럼 F0은 0. K가 0이야. K가 0. 그럼 1보다 작으니까 교점의 개수 1개. 2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교점의 개수 1개. 1. 1일 때 교점의 개수 2개. 2분의 3. 4분의 5보다 크지? 정답 4. 서술형으로 그렇게 나와요. 서술형은 어려운 걸 내지 않습니다. 서술형은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치. 어렵게 안 나오잖아, 서술형은. 마프신원제 할 때도 봐봐. 서술형이 어렵니? 안 어렵잖아. 무슨, 씨, 이건. 안 어려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공부를 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난이도가. 너가 특별하게 뭐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99번도 똑같은데, 얘는 변수가, 기울기의 변수가 있다 뿐이지, 아까랑 똑같아, 사실은. 푸는 방식은 동일해. 제 3,0에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3,0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y좌편이 있을 것이고, 거기 어딘가에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 놈은 1을 지나네. y좌편이 1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하나야. 정점이
저러니까 0,1이니까. 그러다가 접하는 1번 직선을 찾고 쭉쭉쭉 계속 내려가다가 계속 교점이 하나네. 교점이 계속 하나네. 교점이 하나. 이렇게 만나는 거. 됐죠? 얘가 조금 내려가면 교점 잠깐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거의 기울기 0보다 크면 거의 나중에 교점 하나 더 생기거든요. 무조건. 교점 두 개예요.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거. 내가 m 값의 범위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찾아줄게. 그냥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그러니까 교점을 가지도록 m 값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1번 직선과 2번 직선 사이 기울기가 되면은 만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자 어쨌든 1번 직선을 찾자. 1번 직선은 접한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판별식 써야 되니까 양변 제곱하시고 내림차선으로 정리하셔서 판별식을 쓰니까 판별식이 0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2m 제곱 넘기니까 12m 제곱 4m 마이너스 1은 0 4, 3, 1 6, 2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m값이 6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누굴까? 6분의 1이겠지. 기울기 양수냐나 1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뭘까? 얘가 2차 함수를 대칭시킨 놈이잖아. 무리함수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그려졌다라면 요 놈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이야. 알겠지? 그래서 생기지 않는 놈. 6분의 1이 맞죠. 그래서 1번의 기울기는 m값이 6분의 1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2번 직선은 어떻게 찾지? 어디 지나가? 3,0을 지나야. 그래서 3,0을 갖다가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내용이야. 기울기가 6분의 1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고요. m값이 6분의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1개고요. m값이 6분의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잖아. 언젠가 만난다고. 교점 2개라고. 그래서 m값이 0 이하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그럼 교점의 개수 1개예요.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0개예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조사가 될줄 아셔야 돼요. 할줄 아셔야 돼요. 그럼 결론. 만나려면 m값의 범위는 6분의 1 이하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이게 정답이겠죠. 지울게. 100번. 그냥 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나올 때마다 질문하냐? 걔랑 역함수의 두 교점 사이 거리가 루트 1이래. 그럼 어떤 방정식의 두 근 찾아야지. 그 두 교점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교점은 그래서 플러스 1 넘겨서 x-1이고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정리.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거든? 그치? 그러면은 교점의 좌표가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라고. 인수분해 안 돼서 질문했지? 그러면 거리가 루트 2라니까 루트 2는 뭐가 되는, 이거 내가 해줬잖아. 인수분해 안 돼도 괜찮다고. 알파, 알파에서 베타, 베타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그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점과 점 사이 거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루트 2잖아. 그럼 양변 제곱하고. 결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인 거잖아. 근데 얘는 뭐랑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대입해서 하자고. 근데 선생님은 사실 답은 아는데.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거든, 여기서.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어야 돼. 그래야지 거리가 루트 2가 나오거든. 그럼 둘의 합이 3이잖아. 그럼 알파는 1이네. 이렇게 해서 H 찾을 수 있긴 한데, 뭐, 됐고, 그거는. 야, 근관계수 관계 갖다 대입하자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3입니다. 그래서 9 마이너스 4에 1 플러스 A, 그게 1이어야 돼. 9 마이너스 4, 5 넘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그래서 A는 1이에요. 정답 4번. 완성시키세요. 빨리 고치세요. 경우의 수 나가게. 틀린 거 지금 빨리 고치세요. 틀린 거 지금 잠깐 경우의 수 들어갑시다. 경우의 수에서 질문이요. 따가워. 잠깐만. 몇 번? 33번. 80번, 87번, 77번. 질문하세요. 어? 이것밖에 없어? 얼른 풀이하고 쉬는 시간 좀 갖자. 33번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세 주사 ABC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누른 수를 ABC라고 했어. A는 B 또는 B는 C. 그러니까 이거 또는이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 A랑 B랑 같고 C는 다르다야. 그럼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A랑 B랑 같은 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다른 경우. 세 번째, 셋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조건부터 항상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땐 얘들아, 조건부터 만족시켜 있는 거거든? 같은 거 먼저 만족시켜 보자.
그럼 A랑 B에다 뭐뭐 써주면 되겠어? 1, 1, 2, 2, 3, 3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와 B가 같은 숫자가 몇 가지가 가능해? 여섯 가지가 가능해. 그럼 C는? 걔네 둘이랑 다른 거잖아. 몇 가지가 선택 가능해? 각각이 다섯 개씩, 그치? 그래서 다섯 가지, 그래서 30가지가 나와요. 똑같겠죠? 세타 같은 거 여섯 가지겠죠? 정답 66. 45번이요. 정립면체 꼭지점 세 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변의 길이가 두 개가 같아야 되지. 그 직각이어야 되지. 야, 이거 직접 세면 되잖아. 이거 다른 거 없어. 아, 귀찮아서 질문했구나. 몰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빗변의 길이를 잡으면 되잖아. AC가 빗변이야. 그러면 이거, 이거,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자, 한 면당 몇 개가 나오나 볼까? 한 면당? 면당 두 개씩 나오잖아, 그치? 두 개씩 했네. 직육면체잖아. 아니, 직육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잖아. 몇개 나와요? 12개 나오죠. 근데 아, 네 개구나. 면당 네 개씩 나오는구나. 24개. 그다음 없네. 아이씨, 더 만들고 싶은데. 있다. 아, 아니다. 이거 직각이 아니네. 잠깐만. 직각 삼각형이 아니네. 예. 정삼각형이네. 그치. 정답 3번인가요? 네, 24개. 입체도형 중에도 있는 줄 알았다. 51번. 1, 2, 3을 중복으로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7개이다. 3, 3, 3.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3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가 나와. 근데 다음 규칙을 모두 만족시킨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1 바로 다음에는 3이다. 그러니까 1, 다음은 3이 나와야 돼, 무조건. 2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3이다.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야. 다. 3 바로 다음에는 뭔 소리야? 뭐가 없어야 된다고? 아, 난 이. 1 또는 2 또는 3이다. 그러니까 3 다음에는 뭐가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죠. 아, 너무 씨, 노가다겠는데 이거. 아이고, 그래요. 1, 3. 어? 야, 여기가 1, 3. 몇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뭐 있어? 2, 3, 두 개. 여기가 1, 3. 3 다음에 뭐 써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다음. 2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3이다. 근데 2, 1 그걸 여기서 셌거든. 1이 없는 거? 1이 없을 수도 있니? 2, 3, 3 되네.
일이 있는 경우 지금 셌고. 그니까 이거 수영도 써야 되거든. 아까 수영도 이거 줬어요. 좀 안 그렇게 나왔네. 그니까 저거 만족시키게끔 숫자를 직접 써보는 거야. 케이스 나눠서. 자, 하자. 아. 짱난 문제를 질문했네. 여기가 1이야. 네? 1 바로 다음에 3이어야 되니까 3. 3 나왔으니까 뭐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지. 다음. 맨 앞이 2였어. 2 나왔으면 다음에 1 또는 3이잖아. 그래서 1 나왔다? 그럼 3이지. 2 다음에는 3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3 나왔다? 1, 2, 3. 다 셌죠? 맨 앞이 3이었다? 1인 경우 있지? 그럼 3 나와야 돼. 2인 경우 있지? 1, 3. 3 다음에 3 나왔다?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56번. 누구니? 이거 질문한 사람. 아니요. 50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12와 서로 소인 자연수 찾으려면 3의 배수 빼고 또 3과 서로 소인 거잖아. 2의 배수 빼야지. 근데 6의 배수는 너무 뺐으니까 다시 한번 더 해야지. 500개에서. 2의 배수가 몇 개? 250개. 3의 배수가 몇 개? 100. 뭘 대충이야, 이씨. 아니, 안 떨어져요. 166개. 그 다음, 다시 더 해야지. 6의 배수는 6, 8에 48, 6, 3, 18. 다음. 65번이요. 누구니? 65번이요. 양약수의, 약수의 개수잖아.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X의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그치? 1 더해서. 1 더해서. 1 더해서. 됐죠? 방정식 풀면 Y가 나오겠죠? 또는? 뭐죠? 음수? 안 되죠? 그럼 y가 1이네? y가 1이니까 집어넣어서 x 찾으면 되겠죠? 이해하니? 네, 1. 아, 이거 수용도라고! 77번, 니들이 직접 해봐. 내가 해야지 뭐. 야, G 가야 되잖아. 이건 케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영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A, G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어. 한 군데 갔다 갈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경로를 잡을 때에
그래서 또 A. A에서 시작해서 갈수 있는 곳이 몇, 잠깐만. 아, 최단거리지. 아니야? 에라이씨. 자, 최단거리로 가려면 모서리 몇번 지나쳐 가야 되냐면, 하나, 둘, 세 번이 최단거리로 갈 때야. 그래서, 모서리 세 개. 먼저 세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수 있어? B 가는 방향 있지? 나열해 보시고. A에서 시작해서 D로 해서 나열해 보시고. A에서 E로 가는 것도 나열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일단 요거 내가 A, B 한번 해볼게. 그럼 A에서 B로 갔다. 그럼 B에서 G 가려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그지? 이런 식이야.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또 해볼까? 모서리 세개 말고, 케이스 저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직접 하자. B.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G 가는 거. A에서 B 갔다가, F 갔다가, G 가는 거. A에서 B 갔다가, 뭐니? C 갔다가, D 갔다가, H 갔다가, G 가는 거. 나 지금 계산 중이잖니? 그럼 B로 갔다가 가는 거 끝났지, 지금? 그치? 근데 A에서 B 갔다가, 그러니까 A. 아, 그것도 있구나.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A에서 B로 가서 가는 거나 D로 가서 가는 거나 다 대칭되잖아. 양쪽이 대칭 구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돼서 10개 나오고요. 일단 D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E 갔다. F, G. E를 갔다가 H, G. 이거 짱나네. E 갔다가 F 갔다가 B 갔다가 저기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니? 더 있냐? 뭐 있냐? 조용히 해. 정답 몇 번이냐, 이거? 빨리 네개더 찾아봐. 이게 다섯 개가 아니라 더 나올 것 같은데? A, B, F. A, B, F. 여기서도 더 나오지요.
아무튼 플러스 1. 이거 6가지 나오고요. 이거 하나만 더 찾으면 될것 같아. A, B, F, M, E, H, E, E. 그래서 18가지 나오네요. 0, 0, 1, 2, 3, 2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조건 먼저 만족시켜야 되거든? 짝수거든? 여기에 0이 들어간 경우 계산하고 여기에 2가 들어간 경우 계산하고 그러면 되겠네. 자, 여기 0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1, 2, 3.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 2, 3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1, 2 남았는데 0이 하나 카드 남아있잖아. 그치? 그래서 9가지. 여기가 2였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 3. 두 가지. 1, 3 중에서 하나 썼어. 그럼 3, 0, 0 남았지?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가 나오죠. 카드는 3장 남았지만 0이 두 개잖아. 0수나 뭐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13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수나 저런 정수 같은 이제 숫자 있잖아. 몇 자리 정수, 몇 자리 정수 하면 저렇게 중학교 방식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중학교 방식으로 하세요. 뭐 들어갈지 저런 거. 1, 2, 2, 3, 3, 3, 5,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를 곱하여 만들 수 있는 곱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두 장 이상의 카드를 뽑을 때. 이거 소인수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니까 1카드가 한장 있는 거야. 2카드가 두 장 있는 거야. 3카드가 세 장, 5카드가 두 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소인수 분해 같이. 얘 약수. 약수 중에서 못 빼면 돼. 약수 중에서. 1만 빼면 되겠네. 약수의 개수에서 1만 빼세요. 자, 순열이 뭐냐면은 이 순열. 순서가 있는 나열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학교 때 이거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었어. 뭐 예를 들어서 A카드, B카드, C카드가 각각 한 장씩 있었어.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야. 얘네들은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나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열하지? 세 개를 나열한다고 치자.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나열한다고 치자. 그러면 나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죠? 방비업. 몇 가지? ABC 카드 세 장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몇 가지? 어? 여섯 가지죠.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 쓸수 있는 거세 가지, 쓸수 있는 거두 가지, 쓸수 있는 거한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다고. 여기니? 처음 들어봐? 선윤아, 처음 들어봐? 알아? 자, 그럼 이제 다시. A,
B, C, D. 네 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되지? 서윤이가 대답해봐. 맞아요. 여기다 쓰는 거죠?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장씩 빠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썼었어. 이게 순열이야. 이게 순열이야. 뭐냐? 순서를 나열한다고. 나열할 된다고, 나열. 이런 거 순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순열이라고 배우느냐? 이건 중학교 때 방식이야. 그냥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고요. 고등학교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게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NP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P자는 퍼뮤테이션의 P자를 갖다 씁니다. 나와 있냐, 거기? 어씨, 좀 아는 척좀 하고 싶은데. 퍼뮤테이션의 P자를 갖다 쓰고요. 순열에 대한 영단어예요. 그래서 P자를 갖다 써요. 그러면 여기서 N과 R은 뭐냐? 자, 얘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함축적으로.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서로 다른. 서로 다릅니다. N개 중에서. 지금 무슨 얘기야?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상. 뽑는 대상.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대상이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해? 세 개. 그래서 굳이 얘를 표현하자면 얘는 3, P, 3이야. 얘는 대상이 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지. 네 개였지, 카드가. 그래서 대상이 네 개니까 NPR로 표현하면 대상 네 개. 그 중에서 몇개 뽑아?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고. 그래서 4P, 3,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됐나요? 일단 표현하는 것부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읽으라고, 얘를 읽으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이게. NPR이.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 서로 다른이야. 대상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아까 했었듯이, 아니다. 그냥 만약에 A카드, B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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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카드 이렇게 있어. 총몇장 있는 거야?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장을 뽑아 나열한다. 그럼 6P3이 아니야. 6P3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서로 다른 여섯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열, 순열에 대한 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새롭게 배우시게 될 거고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어떻다? 서로 다른 N개다. 대상이 그렇다는 뜻이야. 대상. 자, 다음 두 번째. R개를 뽑아 나열이야. R개를 뽑아. 세 번째.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 되면은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것도 배울 거야. A 카드가 졸라 많아. 에? B 카드가 졸라 많아. C 카드도 카드가 막 졸라 많은 거야.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A 이런 거, 그치? B, C 이런 거. 서로 다른 세 종류죠, 그죠?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뭐,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한 장씩 있는 거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알겠죠? 다한 장씩 있는 거잖아. 여러 장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해서 뽑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한대. 그럼 뭐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A, 또는 A, B, A,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장씩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열한다. 나열까지 완료가 되는 게 NPR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NPR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NPR에 대한 계산은 이렇습니다. N 팩토리얼. 아, 이제 또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배워야 된다. 잘 보자. 팩토리얼이 뭐냐면은 이거를 느낌표라고 읽지 마세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3팩 이거 뭐냐면은 그냥 1 곱하기 2 곱하기 3 3까지 싹다 곱하라는 얘기야. 그냥 4팩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뜻이라고 그냥. 알겠지?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야. 자, 외우세요. 6입니다. 24입니다. 5팩은 120입니다. 아, 120이 아닌데. 맞냐? 5 곱하면 5, 20. 5, 4, 20. 맞잖아. 6팩은요, 720입니다. 여기까지만 조금 외우세요. 연산 빠르게 하려고. 연산 빠르게 하려고. 몰라서가 아니야. 곱하기 하면 되는 거거든? 아, 나, 씨. 또 팩토리얼 너 계산하고 있지. 거기 NPR도 있지. 하지 마. 연산 연습하는 거, 이거 산수야, 산수. 곱하기밖에 없어. 경우에서는 더하기랑 곱하기만 알면 다 계산하잖아. 빼기까지. 사칙 연산만 하면 다 한다고. 자, 그럼 NPR에 대한 연산은, 잠깐만. 팩토리얼 더 배워야지. 0팩. 야, 3팩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3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3개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6가지. 4팩은 뭐야? 서로 다른 4개 그냥 나열하는 거야. 5팩토리얼은 뭐야? 서로 다른 5개 그냥 나열하는 방법을 쓰야. 됐니? 그럼 0팩은 뭐겠어? 0개를 나열하는 거지. 1? 어? 뭐? 그래서 1이야. 나열할 게 없어도 하나의 상황인 거거든. 하나의 경우인 거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의 입장에선 하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참고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상 n은 r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히 대상이 더 많은 거잖아. 대상이 더 많은 거 거기서 뽑는 거니까 r보다 n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보자.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야. 이게 NPR이야. 이게 NPR이야. 근데 얘는 무엇? 자, 이거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사실 약분이 되거든. 뭐냐면은 n팩이 뭐야? n부터 시작해서 응? n-1, n-2, n-3 이런 식으로 다 곱해 나가잖아. 곱해 나가다 보면은 n-r 더하기 1, n-r, 그치? 이런 식으로 곱할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 1까지 싹다 곱하는 게 n팩토리얼이야. 나누기. n-r팩토리얼은 n-r, n-r-1, 1까지 싹다 곱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약분이 돼.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조금 막막. 이제 헷갈리잖아, 막.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아. 내가 다 보여줄 거니까.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의 곱이야. 잘 봐. 무슨 뜻인가? 5p 3이야. 계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원래는 5팩 나누기 2팩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지? 그래서 5, 4, 3이야. 어라?
5부터 3개 내려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계산할 거야, 앞으로. 실전적으로 계산할 땐 이렇게 쓸 거라고. 자, 5P4야. 어떻게 계산해? 5에서부터 4개 쓰면 되는 거야. 6P3이야. 뭐야? 6부터 3개 내려가면 돼. 이게 이거라는 뜻이라고. 이거 문자로 그냥 증명해 준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해라, 앞으로는. 이런 얘기야. 근데 함축적인 의미는 아셔야죠.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6개. 뭔가는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6개가 나열되어 있, 아, 나열이 아니라 있었어. 거기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모든 가짓수들을 계산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됐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보자. 자, N, P, N은 뭘까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N개를 곱하겠지. 숫자 내려가면서, 그지? 그래서 N팩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N, P, 1은 얼마일까? N. N개 중에서 한개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잘안 보이지? 가리지? 교탁이. 아, 교탁이 아니라. 스탠딩 책상. NP0는 얼마일까? 1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 뽑아 나열하는 거야. 뽑을 게 있어 없어? 없지. 안 뽑았지. 그치? 그것도 하나의 상황입니다. 0P0도 1이야. 하나의 상황인 거거든.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거야. 또뭐 없나? 없는 게 아니라고. 있는 거라고. 연계상이 없는 거야? 연계상? 뭔 소리야? 맞는 거네? 뭔 소리야? 근데 그런 건 하지 마. 자꾸 그런 상상을 하지 마. 가르쳐 주는 거 이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란 얘기냐면은 중학교 때 같이 그냥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안 써먹을 거란 얘기야. 응? 이렇게 써먹지 않고 나열을 할 거다. 뭐뭐 해서 뽑아서 나열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NPR로 표현하고 그 다음 연산법으로 연산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거란 얘기야. 가는 순서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자, 거기 개념 원리 익히기 보이시죠? 개념 원리 익히기 보이시나요? 이어 빠르게 채우세요. 198페이지. 198페이지 빠르게 채우세요. 198페이지 빠르게 채우세요.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개념이고 이것에 따라서 이러한 계산 NPR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상황마다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가 그런 상황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등식을 만드시 이거는 일단은 문제의 그냥 연산이죠. 연산 연습시키는 거죠. 자,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야, 이거 NP2 뭐야? N-1이지. 그게 5N이래. 그치?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이 n제곱 마이너스 n은 얼마? 6. 됐죠? 2보다 커야 돼서 얘는 6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6팩이 얼마예요? 720이죠. 그래서 43,200 나누기 720. 아이, 잘못했어, 얘. 약 18.333. 43,200 나누기 720. 6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R은 3.
됐니? OP3이 60이거든. 이거 연산할 때 막, 어? 5, 5 마이, 이거 알,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 5부터, 5, 4, 20, 잠깐만, 3, 60, 오케이, 3. 이렇게 해야지. 알겠니? 무슨 방정식 풀고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건 방정식 세워야죠. 5에 n 플러스 2, p 3은 12, n, p 3. 이건 그냥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5,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12, n,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N이 7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괄호 1번서부터 봅시다.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명 그냥 나열이잖아. 그렇지. 못 뽑는 것도 없어. 5팩. 니네들은 계산해라. 난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계산해서 답안 뽑아줘. 표현만 할 거야. 5팩. 괄호 2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5, P, 3, 60.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표 자리가 있는 거야, 여기. 어? 대표 자리가 있고, 여기 부대표 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 OPE. 정답.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응? 똑같은데?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내가 그냥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나 경영에서 열나 잘해. 존나 잘 가르쳐. 어? 당연히 많이 있지. 나보다 훨씬 잘 푸는 선생님들 많이 있지. 장난을 한 말이지! 그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꼬투리 잡지 마. 좀. 아, 니네 둘이. 되게 꼬투리 잡네. 그냥 받아들여. 내 생각 방식을. 선생님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감이 있어야지 니네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너씨 갖고 와. 계속 이거 갖고 놀고 있어, 너. 계산기 갖고. 너 아까 뭐 계산하고 있었지, 너? NPR 하려고 그랬지, 지금. 나중에 네 혼자 해. 아, 진짜. 보자. 필수예제 1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런 거야. 이웃하게 세우는 거. 요거 다. 1, 2, 3번 저게 다 중요한 거야.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 교대로 세우는 경우, 생각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웃하게끔 세우려면 뭐를 만들라고 나는 하느냐? 덩어리 만들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 설명하는 방식이거든. 덩어리 만들기. 덩어리 만들기.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상대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가? 문제부터 볼게. 괄호 1번.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저 7명을 세우는 거야. 그럼 여자끼리 뭐 하면 돼? 야, 니들끼리 손잡아. 그래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여자 덩어리를. 그럼 여자끼리 손잡아야 되지. 그럼 여자끼리 먼저 손을 잡는 것도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 가니? 예진이, 서윤이, 지나. 지나, 예진이, 서윤이. 뭐 이렇게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먼저 손잡는 방법. 즉, 덩어리 만드는 방법이 총 3팩토리얼이야.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럼 니네들은 손잡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같이 이렇게. 알겠어? 그럼 남자가 몇명 있어? 4명 있지? 덩어리. 하나 있지? 이거를 나열하면 된다고. 그래서 5팩토리얼. 정답. 3팩 곱하기 5팩이 그래서 정답이야. 720까지예요.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에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하려면 먼저, 야, 남자애들 일로 와. 여기 먼저 서.
여기 세우는 거야. 그럼 남자애들이 쓰잖아. 몇 가지? 4패까지의 방법이 있어. 남자애들이 이렇게 4명이 섰거든? 그럼 여자애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한 명씩, 한 명씩.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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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개의 자리가 있어? 5개의 자리 중에 이 자리에 번호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여자애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걔네들이 그 자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웃하지 않게끔 된거 이해하니? 그래서 5P 3이야. 어떻게 하자고? 상대 먼저 나열하자고. 상대를 먼저. 자, 그럼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냥 모양을 먼저, 모양 맞추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 4명, 여자 3명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양을 먼저 만들라고.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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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좋겠다. 아주 그냥 남녀 짝짝이. 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교대로 세우는 거라고. 교대로 세우는 거. 그럼 번호, 여기 그냥 아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여기 남자 자리, 여기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그럼 남자애들 가서 앉아라. 4패까지. 여자, 3패까지. 3, 4! 이렇게 해서 3팩, 4팩이에요. 정답이에요. 룰라 노래 옛날에 있었어. 3,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남자, 너희들에게 질문할게.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계산해 보세요. 남자 4명, 여자 4명. 교대로 세우는 방법의 수몇 가지? 계산하라고. 1000단위입니다. 1000 넘어가요. 땡. 24. 1880. 땡. 그죠, 아니겠다. 야, 그냥 이거잖아. 이렇게 세우는 경우. 모양 먼저 만들라고, 모양 먼저.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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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이렇게 세우는 거몇 가지? 4팩, 4팩. 이렇게 세우는 거몇 가지? 4팩, 4팩. 따라서 1152가지가 나와요. 더하면 되거든? 4팩, 4팩. 4팩, 4팩. 둘이 더하면 되거든? 그래, 경우로 나눴잖아. 모양으로.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할 거. 이웃하면 뭐 해라? 덩어리 만들어라. 이웃해야 되는 애들. 항상 조건 먼저 조건 먼저 계산하는 거야. 조건. 조건 있으면 그 조건 먼저 만족하게끔 생각 방식이 그런 거라고. 다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라. 그럼 뭐야? 남자부터 세우고 여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남자 여자 교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제한 조건이 있는 거다. 트라이앵글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괄호 1번. 그러니까 조건만 나오면 조건 먼저 맞추시는 거야. 야, 트라이앵글 저 알파벳을 나열을 할 건데 맨 앞에 T가 와야 되고 맨 마지막에 1이 아니라 이거 L이다. L이 맨 마지막에 오게끔 문자를 나열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다 T 써놓고 맨 뒤에다 L 미리 써놓고 가운데다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정답 몇 가지? 6패까지. 6개 그냥 나열만 하면 되거든. 됐지? 자,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조건 먼저 계산하자. T가 있고, A가 있고,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 덩어리를 만들 거야. 됐니? 그러면 T, A.
AP 두 가지. 다음. 문자 두 개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T와 A 빼고 문자 여섯 개 남았거든? 여섯 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여기다 나열하면 되거든? UPE. 이게 지금 어떤 경우야? 노란색 덩어리 만드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럼 문자를 지금 네 개가 덩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자가 몇 개가 남았냐면, 네 개 문자가 남았고요. 그럼 서윤아, 마지막에 뭐 들어가면 될까? 응? 몰라? 저 덩어리들 이제 나열하면 되는데? 덩어리가 4개야? 문자 4개, 덩어리 하나, 총 5개를 섞어서 나열하면은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5팩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괄호 3번.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뭐 생각하라고? 여사건.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모든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양쪽이 모음이 된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한쪽엔 자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가니? 그러면은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모든 방법에서는 8팩토리얼 빼기. 양쪽 끝에 모음이야. 지금 모음이 보니까 A와 I와 E 세 개가 있네요. 그럼 양쪽에 모음 세 개 중에서 두 개 나열하면 되죠? 세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죠? 3P2. 그 다음 뭐 써야 될까, 예진아? 응? 그렇지, 6팩토리얼 들어간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양쪽 끝에 세웠잖아. 그럼 나머지는 가운데다 그냥 막 나열하면 되잖아. 그래서 3P2 곱하기 6팩. 이게 바로 뭐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야.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뺐으니까 나머지들은 적어도 한쪽에 자음이 있다라는 거겠죠. 됐니?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 Y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야.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영어권에선 자음이에요. 왜? 다른 경우도 있어. 모음으로 치는 나라도 있어. 여섯 개의 숫자 0, 1, 2, 3, 4, 5. 얘들아, 이거 나열하는 건 그냥 중학교 방식대로 하세요. 숫자 나열하는 건 그냥 중학교 방식이 짱이야. 그냥 중학교 방식대로 해. 뭐 P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하잖아. 할 수는 있는데, 표현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니네들 더 헷갈려 하더라고. 그냥 중학교 방식대로 해.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는 건 몇 가지? 6, 5, 4, 3. 맞냐? 네. 아니지. 5, 5, 4, 3. 그치? 0 때문에 그렇지. 5, 5, 4, 3. 다음. 짝수예요. 케이스 나누는 거라고. 그치? 네 개를 가지고 선을 만드는 짝수예요. 네 번째에 뭐가? 0이 들어가는 경우 계산하시고, 2가 들어가는 거 계산하시고, 4가 들어가는 거 계산하시고. 각각 계산하시면 되죠. 자, 0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나머지 다섯 개에서 세 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거든? 아무튼, 5, 4, 3. 서윤아. 어떻게 돼? 4. 4. 3. 그치? 얘도 4, 4,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배수, 뭐의 배수, 배수. 그래서 배수의 법칙. 이의 배수는 어떤 특징 갖는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을게요. 3의 배수의 특징. 어떤 특징 같죠? 그렇죠. 각 자리 수의 답이 3의 배수면 돼요.
다 말하고 나서 그죠? 이건 누구나 다 해. 4회배수의 특징은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24. 알겠니? 왜 그러냐면 4를 가지고 100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러거든? 4에다가 25로 곱하면 100이잖아. 그래서 앞에가 막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맨 뒤가 24 이러면 된다고. 알겠어? 5의 배수는 모르면 병신. 설명할 게 없죠? 구분하려 배웠으면 느끼잖아, 그치? 6의 배수는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의 자리가 뭐 2의 배수, 그치? 짝수, 뭐 그러면 되고. 또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죠. 7의 배수는 하지 않습니다. 7의 배수는 대학 과정이에요. 8의 배수는요? 어떤 특징일까? 힌트. 8의 배수 중에 1000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면 8의 배수가 될까? 마지막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 돼요. 8로 1000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래야지 빨리. 그렇죠. 8의 배수가 그래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자리 수가 8의 배수면 됩니다. 9의 배수는요. 그렇죠.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10의 배수는요. 끝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이 중에서 4의 배수의 개수 구하래.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된다고. 그럼 저기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가 있지? 0, 4 계산하세요. 그 다음 1, 2, 그 다음 2, 0, 2, 4, 3, 2, 4, 0, 4, 4, 안 되지. 응? 5, 2,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케이스 나눈 거야. 다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야. 드니, 넘어갈게. 이게 니네들이 어렵거든?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 잘 들어야 돼. 영어 사전이면 사전 볼 줄 아시죠? 요즘에는 막 전자사전이나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 못하는데, 나 때는 옛날에 옥편이랑 영어 사전을 꼭 들고 다녔거든? 옥편 뭔지 아니? 한자 사전. 그게 옥편이야. 근데 나도 옥편 찾을 줄 잘 몰라. 다 까먹었는데. 잠깐, 옥편이 어떻게 찾는 거더라? 그 뭐라 그러냐? 옆에 붙어 있는 거. 부수. 부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찾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한자는, 아, 얘기했죠? 40점이었다고. 한자 40점. 자, 영어 사전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D, E. 한 번씩만 사용을 사전식으로 배울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C, E, B, D, A는 몇 번째일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니네들? 너 사전 볼 줄 알아, 몰라? 알지? 대답을 안 해서. 몰라? 뭐 버리고. 알잖아. 사전 어떻게 배열되는지 아시죠?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몇 번째냐? 그럼 사전을 딱 뒤져봤을 때 얘보다 앞에 몇 개가 나올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문자보다
사전에서 먼저 나와 있는 애가 누굴까? A로 시작하는 애들은 무조건 쟤보다 먼저 나오겠지. 그지? B로 시작하는 애들은 먼저 나오겠지.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그 다음 C로 시작한다. 근데 쟤도 C거든. 그러면 C, A로 시작하면 쟤보다 먼저 나오겠지. C, 왜? 뭐 질문 있어? C, B로 시작하면 쟤보다 먼저 나오겠지. 그 다음에 C, C는 니네들이 못하는 거. 캠퍼스 커플 못하잖아. 잠깐만, C, B. C, D. 그치? C, D로 시작하는 애들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거야, 직접. 계산해서. 그 다음 CE, 재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A, C, E, B. 똑같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C, E, B, A 했으니까 C, B, B 안 되지. C, B, C 안 되고 C, B, D가 있겠지, 그 다음. 그지? 쟤네. C, B, D로 시작하는 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애야, 제가. 그러면 몇 개? 4팩, 4팩, 48. 6개, 6개, 6개. 18 더하면 50, 66. 여기까지 66개야. 두 개 나열하는 거니까 2팩 두 개. 68. 이거 하나지? 하나죠. 아, 뭐야. 69. 얘가 69번째거든? 70번째. 70. 정답 70번째.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래? 100번째는 누가 올까 하래? 100번째. 자, A로 시작하는 애 24개. B로 시작하는 애 24개. C로 시작하는 애 24개. 여기까지 지금 몇 개예요? 72개예요. D로 시작하는 애 24개. 지금까지 96개예요. 그러면은 A, B, C, D, E로 시작하면 되겠죠. E 안에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지. 그지? 그 다음 A로 시작하는 애, EA로 시작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문자 몇 개 남았냐? 3개 남았지? 어라? 어때요? 3팩이니까 6개잖아요. 그럼 6개가 되면 96 더하기 6 하면 100을 또 넘어가지.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야. EA. 어? 스포츠. 이거 모르냐? 남자애들은 다 아는 단어 아니니? EA 스포츠. 아, EA 스포츠. 모른 척 하지 마. 진짜 축구 게임 안 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EA 스포츠. EA 스포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됐어. EA B로 시작하면 되겠죠. 몇 개? 두 개. 더하면 여기까지 98개. E, B로 시작하는 애. A. 두 개 더하면 100개. 그러니까 E, B, A로 시작하는 애 중에서 마지막 놈은 누구겠니? 여기에 D. 그치? A, D. 아, 그렇구나. 미안. E, A, C. 두 개. 그러니까 E, A, C로 시작하는 애 중에서 가장 마지막 번째 나오는 애. 문자 뭐 남았냐? B, D 남았지. 그럼 여기 D, B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100번째 아이야. E, A, C, D, B. 이게 100번째 아이야. 잠깐 쉬고합시다. 어? 아, 쌤. 아, 쌤.
42번 봅시다. 쇼트트랙 결승전에 오른 4개국의 대표 선수 4명이 결승전을 치른 후 1등부터 4등까지 결정하는데, 생길 수 있는 순위의 경우에서는 4팩, 정답 3번, 24가지. 그건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그치? 4명이 경기했으면 4위까지? 뭐야, 4팩이지, 뭐. 아니죠. 또 있죠. 베이징 올림픽이면 다르죠. 탈락할 수 있잖아요. 그치? 개새끼들. 잘못 말하잖아. 쇼트트랙이잖아. 야, 탈락할 수 있단 말이야. 합시다. 프라이드. 다섯 개 문자를 일러 표현할 때 P와 D가 이웃. 이웃! 이웃! 네이버. 자, P와 D를 어떻게 해야 돼? 덩어리 만들어야 되는 거지. PD가 이웃하라고 그랬지. PD 순서일 필요는 없어요. 덩어리 만드는 경우에서 몇 가지? 2패까지. 그치? PD, DP. 에서 2패까지. 서윤아, 곱하기 얼마? 그렇죠. 4팩이죠. 잘했어요. PD 빼고 3개 남았는데, 3개에다 덩어리 하나 추가. 4팩. 48가지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그림과 같이 5개 의자에 앉는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뭐 해야 돼? 남학생 먼저 세워야 돼. 3팩. 자, 그럼 남학생 먼저 세웠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3팩. 남학생 먼저 세웠어. 그럼 여자가 끼어들어갈 자리. 그래서 4PE. 이거 3팩, 2팩으로 잘못 계산한 학생들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교대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가 여기 꼈어. 여기 꼈어. 어? 이렇게 꼈어. 그대로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치? 줄 세우고 가서 앉아라. 이러면 돼. 다음. 교대네요. 교대네요. 교대, 교대, 교대. 공부 졸라 잘해야 하는 교대. 스페셜.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자음. S, P, C, L. 모음. E, I, A. 교대로 하려면 어떻게 쓰는 수밖에 없어?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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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음, 자음. 왜? 모양은 이렇게 된 거라고, 이미. 자리가 이미 지정된 거라고. 그냥 나열만 하면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3, 4라고. 6개 문자 썬데이를 일렬로 배울 때 S가 맨 앞에, Y가 맨 뒤에. 그럼 S 맨 앞에다 세우고, Y맨데이에다 세우고, 자리가 이미 지정된 거야. 그런 다음에, 네 개를 나열하면 되니까, 4팩. 정답 1번이죠. 차이는 어려워, 이거? 이해가? 이해가죠? 남자 5명, 여자 2명 일렬로 세울 때, 여자 2명 사이에, 좋겠다. 남자 2명이 오는 경우에는,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덩어리. 덩어리 만들기. 덩어리 만들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사람이다. 자, 여자 2명 사이. 그럼 여여. 세우자. 2팩. 남자 2명 뽑아서 가운데다 나열하자. OPE. 그 아래다가 주석 따는 거, 원래. 이렇게. 여자 나열. 남자 2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채윤아, 그 다음.
7명이잖아. 7명이잖아. 마지막. 오팩토리얼이죠. 맞아요? 야, 7명 중에서 4명 했지? 몇명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4팩. 덩어리 나열. 적어도 6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어설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에는 그럼 양쪽 여자 먼저 세우자. 여. 자, 여여. 오, 뭐야? 3P이지? 여학생이 2명이니까, 3명이니까. 그 다음, 가운데는 조건 없잖아. 3팩. 이해 안 가나 보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 얘들아. 끝났어요. 개인센에서 다 겹치거든? 그러니까 자, 끝났어. 오답 정리하시고요. 과제 할 사람들은 과제 하시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자.